면접장 복장이 그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빨리 순서가 올줄 몰랐습니다. 학생, 웃으면 안 됩니다. 네, 물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드세요, 드세요. 편하게, 학생 편하게 하세요. 자, 일단 여러분들 면접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대입 면접신이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면접을 혹시 보실 분들 대비해서 제가 빈출 문제 좀 뽑아왔어요. 제가 뭐 의대나 교대 특수 면접까지 좀 어렵고 전국 대학교 대비 가장 빈출되는 질문들 좀 뽑아왔으니까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 참여를 해서 대미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지원자부터 만나보시죠. 자, 면접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성함이 어떻게 되죠? 권준희.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말하세요. 사회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영어나 한국어나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장점을 또 말씀드리자면, 저는 영어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많은 호기심이랑 많이 알고 싶은 그런 적극적인 노력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정말 많이 어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영어 발음이 좋은과 동시에 많은 자, 1차 경고입니다. 저 웃지 많은 마세요. 물론 단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단점이라고 하면 되게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함과 동시에 엉뚱한 말을 하면서 상대를 당황시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발음도 꽤나 많이 섞이는 편이라 그것에도 많은 노력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완료를 하고요. 일단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사회성하고 호기심을 강점으로 내밀었잖아. 그러면은 제 장점은 사회성입니다 하고 치고 나가는 게 좋아. 계속 사회성인데 하고 쭉 말을 붙이니까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본인도 떨려서. 제 장점은 사회성과 호기심입니다. 딱 치고 그다음에 근거를 붙이는 게 훨씬 더 깔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점까지 얘기가 됐잖아요. 엉뚱함과 그다음에 발음의 부정확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내가 앞으로 귀하의 대학에 가면 어떻게 극복하겠다라는 무조건 우리가 한계나 단점을 얘기하면 해결 방안까지 같이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질문 나왔을 때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면접장 복장이 그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빨리 순서가 올줄 몰랐습니다. 순서가 빨리 와서 옷을 못 갈아입었나요? 네. 순발력 점수 마이너스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인 몇 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입니다.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학생, 웃으면 안 됩니다. 네. 잠시 물한 모금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물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드세요, 드세요. 편하게, 학생 편하게 하세요. 이럴 수 있습니다, 면접장에서. 존경하는 인물 또는 롤모델을 말해보세요. 저희 롤모델은 내일의 저입니다. 이유를 말해보세요. 왜냐면 저는 저에 대한 믿음이 정말 강하고 제가 나중에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너 이름이 뭐야? 아, 정주연입니다. 수현아, 수현아. 야, 우리 다른 질문을 좀 바꾸자. 아, 이상해. 무슨 면접 보는데 무슨 앞치마를 입고 오냐. 자, 좀 가다듬어. 감정 좀 가다듬고. 야, 이거 대답 하나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 네. 정치외교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해보세요. 제가 뉴스나 신문을 굉장히 즐겨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런 매체들의 주된 인물들이 보통 정치인이고 대부분 판사, 변호사, 정치, 외교, 법과 관련된 인물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동경의 마음을 가져왔고 또한 그분들과 같이 사회 정의를 수호하고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모범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저를 뽑아주신다면 저희 학교의 엄청난 아웃풋, 학교의 자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합격 안 했는데요. 야, 주현아. 합격을 안 했는데 뭐 저희 학교야, 벌써. 네 학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일단 주현아. 아니, 옷이 이게 솔직히 좀 설계가 된거 같은데. 아니, 원래 평상 복이에요? 아, 저 공부할 때는 최대한 편한 옷을 입으려고 할머니한테 받은 옷입니다. 아, 할머니 옷이구나. 수현아, 일단, 저기, 뚜껑은 잘 잡힌 것 같아. 고생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가고 싶은 대학교가 어디죠? 세종대학교 가고 싶습니다. 지망하는 학과는 어디죠? 외식조리학과입니다. 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네, 저는 현재 중학교 재학 중이고 있는 임동호라고 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식 조리기능사 실기 시험을 5번이나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떨어졌을 때 포기하고 싶었지만 제가 여태까지 했던 노력 등이 아쉬웠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비록 현재까지 따지는 못했지만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어떠한 일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고 성과를 끝까지 이뤄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체력이 네. 포기하지 않는 성질을 앞지를 정도로 많이 아픈 상황이어도 그때도 본인은 그 일의 업무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을 건가요? 면접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만약에 체력적으로 아픈 상황이 와도 그러한 막중한 일이 기대감이 있는 일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아픈 몸을 가지고도 성과를 이뤄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면 저는 그래도 제 체력을 좀 더 보류를 하여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다시 이뤄낼 것 같습니다. 한 문제 네.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 힘들었던 순간을 극복했다면 어떻게 극복했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부모님한테 요리를 하여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저에게 맛이 없다고 하거나 비하를 하며 제 음식 실력에 형편이 없다고 했을 때 슬럼프가 오기도 했지만 저는 모든 사람의 입맛을 다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이 슬럼프를 극복해내어 저만의 계속 요리를 조리하고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으로 인해 그러한 슬럼프들을 극복하였고 지금도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중학생 친구인데도 되게 똑부러지게 말한 거는 되게 장점이고 그 첫 번째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라는 주제에서 네. 일의 중요성의 그 중요도를 나눠서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극한의 상황에서는 본인의 체력이 더 중요하다고 해야지 사실 일의 중요성으로 너무 가버리면 자기 몸을 안 챙긴 사람이 돼버려서 그럼 내가 진짜 네. 죽을 위에 처해도 난 일을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여서 그것보다는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준 거기 때문에 완벽주의적으로 빠질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태도인데 본인 말씀하실 때 약간 고민할 때 오른쪽 위로 눈을 쫙 돌리더라고. 근데 이게 네. 지금 우리 친구가 좀 어려가지고 요 습관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면 아마 굳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종종 1년에 한 3, 4번씩은 이런 면접 준비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거울이라든가 녹화를 해서 본인의 이제 눈이 넘어가지 않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느낌은 좋은데 이게 지속되지 않게 그것만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학생 지원하는 학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초등교육과를 희망합니다. 자 면접 준비 되셨나요? 네. 면접장에서 지금 한숨을 쉬신 겁니까? 죄송해요. 너무 떨려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교육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였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2년 동안 통합 동아리를 하면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많은 차별과 혐오적인 시선을 받는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개별화 교육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저는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의 인성과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올바른 다양성 존중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지원자에 비해 이러한 차별화된 점이 있기 때문에 저를 선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추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차별 없는 세상을 일구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능력과 노력이 다소 좀 부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나요? 제가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사회 일부 구성원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과 노력이 부정이 된다면 이것은 차별 없는 세상이 오히려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질문처럼 차별 없는 세상이 오히려 소수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1세기에서는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차별 없는 세상이 더욱 추구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역차별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회적 제도나 문제점을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인이 배운 과목 중 가장 노력을 기울인
고민 과목은 무엇인가요? 저는 수학이라는 과목을 가장 노력을 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압박이 많았는데요. 그 계산 실수를 하나라도 한다면 문제를 틀릴 수 있다는 것과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 풀이법이 달라진다는 것에 강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문제를 많이 푸는 식의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것은 오히려 제가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풀어보기보다 선생님이 힘을 빌려서 질문을 하고 그 후에 스스로 풀어보고 친구들에게 알려주면서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질문하는 이런 태도도 중요하고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문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3단계 공부법으로 수학을 공부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와, 야, 지금까지 학생들 중에 가장 또잘 해낸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친구는 1차 준비를 넘어서 분명히 본인한테는 2차로 추가 질문이 올수 있다라는 걸좀 염두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1차는 합격이야. 본인한테 완벽한 활용 점정을 꼽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관들이 질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첫 번째 이 차별 없는 세상 부분에서 좀 이제 추가 질문했던 거고요. 근데 한번 되묻는 그 태도도 전 너무 좋았어요. 그런 침착한 발언도 너무 좋았고, 자기가 생각이 정리됐을 때 말하는 그 태도도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어차피 교수님들 눈에는 다 새롭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자기만의 뭔가, 무슨 단계 공부법, 이런 식으로 정립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수한 점수를 좀줄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